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에어컨 좀 최소로 틀어라. 너무 센가요? 바람 소리 너무 세다. 비공벌레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었다고? 뭐가 부어? 왜 꺼? 아니, 일마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약 갈아야 된다니까. 약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집에서 모든 쓰는 지금 빨리 건전지들은 대기용 전부 다 진유를. 충전지로 바꿔, 그냥. 몇개더 사고. NL 프로. 그거 수신률 낮아서 그래. TV 리모컨이랑 바꿔서 쓰니까, 건전지 바꾸니까 존나 잘 먹더라. 그리고 안방용 에어컨. 이랑 안방용 에어컨이랑 여기 거실용 에어컨이랑 리모컨. 안 돼, 안 돼, 안 돼. 터보로 틀지 마. 저 전기세 많이 나가. 잘 때도 맨날 트는데. 아, 어떡하냐. 오늘 페이커인데 아프리카에. 아이씨, 이거 어떡하냐. 좆됐네. 아, 성접차 나면 시청자 수개안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와야 3,000달이 아니냐? 좆됐다. 나랑 상관없을 듯? 아니, 그래도 로라는 애들 많잖아. 오늘은 페이커 온다니까 페이커 봐야지. 뭐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올라온 유튜브 영상은 별로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썸네일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영상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던데? 이야, 베이커 온다. 놀기 그제. 엘프야, 나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좀 주물러 주면 안 되냐? 뒤에 앉아갖고 좀만. 죽을 것 같아 진짜. 진짜 흡수 그것만 입으면은 아씨. 앉아도 여기 죽을 수, 여기만 앉아도 여기만 죽을 수가 없네. 여기만. 아, 아파. 살살. 이건 안 앉는 이만 못하는데요. 아니 여기만. 여기만요? 왕자님 시원하신가요? 마방 가라고 여러분들? 디제이님은 비빔국수 먹을 때 삼겹살 넣는 게 좋나요? 문어 넣는 게 좋나요? 비빔국수 먹을 때 누가 문어를 넣어서 먹어요? 비빔국수는 그냥 비빔국수로 먹으면 되지. 국수랑 고기랑 맞나요? 그냥 국수는 국수대로 먹는 거지 뭐. 문어를 누가 넣어? 그지. 이게 씨발 저 흡수 저게 너무 빡세. 옷이요? 보호대가 아니 그러니까 보호대가 너무 크고 무거운 것만 어제 들어가서. 분손 남자 메소드 연기 개빡했다. 아 진짜? 미스터리. 죽을 것 같다. 그만. 됐어. 어우 좋다. 야 덥다. 좀 세게 에어컨을 좀 온도를 낮추든가 해봐봐. 18도 맞아? 어우 미치겠다. 왜 이렇게 덥냐? 나만 더워? 덥더라고요. 더워 오늘. 더워. 그러니까 오늘 뭔가 꿉꿉하게 덥더라고. 방종을 파만장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애들이랑 같이 강화도나 한번 또 가볼까 했는데 가는 길에 마음이 바뀌어갖고 야야야 안 되겠다 야, 형 집에 간다 이러고 그냥 갔어 그냥. 너무 더워서.
습하고 덥고, 아. 텐덤했다는 소리가 카페에 있던데? 뭐 여자 텐덤하고 다녔다고? 개소리야. 어디? 카페를 못 봤어. 없잖아. 없잖아. 글마 글 지운 듯? 뭔 글이었는데? 어. 뭔 글이었는데? 빨간 가디건 입은 여자를 내가 태우고 다녔다고? 아니야, 그건 팩트가 아니야. 솔직히 텐덤을 하긴 했어. 어, 방송 실적에 여자 시청자 태운 적 있어. 방송 안 키고 두 명 정도? 근데 빨간 가디건은 아니야. 씨발 오늘 다들 베이커 얘기만 존나게 하겠네. 야 가. 베이커 방송 보러 가. 야 다 베이커 방송 보러 가라. 시청료 바로 쏴줄. 잘가. 잘가. 같다. 오늘도 로또 당첨 안 됐다. 로또에다가 나 그거 너무 돈 아까운 것 같아. 돈 개 아까움. BJ 민성이랑 통화하면 5천 개 쏜다. 쿠라이님 잘 가. 비영신아. 아 우리 세아가. 세아 고맙대. 야방할 때 머리가 막 많이 비어보이고 그건 머리가 젖어서 그래. 지금 머리 다 감고 말리면은 좀 풍성해 보이잖아요. 봐봐. 응? 봐봐. 풍성해 보이잖아. 전국 콧바디 일동은 대가리 깨져도 코왕장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머리 스타일이 슬릭백인데 이게 더 길면은 머리 뒤에 머리 무게가 있어갖고 쫙 내려온다고. 한 요 정도까지 오게. 그 딱 한 요 정도만 더 길면 돼. 3cm 정도? 그러면 이제 딱 슬릭백이 야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옆에는 항상 밀고 깔끔하게. 어. 아니 레오게이가 항상 여기 좀 약간 기장을 좀 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비제이 민상이 전화통화 연결되면 5분 정도 쏜다. 구란 좀 미친 새끼 아니야? 또 들어왔네. 비용신 새끼 저거. 비제이 민성 바이럴이네. 비제이 민성이 누군데? 나 남자 같은데 닉네임.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짜 몰라. 알면 안다 그러지. 아 우리 코트 보나만두가 또 100개를. 형은 나만 해.
고마워. 코트 모날 만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권과 구독권을 파워레프트가 존나 많이 썼잖아 저번 달에. 그래가지고 200명 넘었어갖고 그때 약간 좀 기분 좋았는데 구독권이 지금 90명으로 떨어졌더라고. 아프리카 구독. 그 아프리카 구독을 하면 나한테 이득이 있냐 랄프야? 그럼 구독 수익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구독 수익 들어와? 로또 5등 당첨돼서 로또 쏜다. 로또 5등이면 얼마야? 코트렁아 니 어제 안 왔지? 어제 큐피 존나 쌌는데 짠하 노. 코트는 그래도 한 달 줘라. 몇 개 남았어 한 달짜리? 코트는 어제 드린 거 줬던 거 같은데. 아 어제 왔었어 쟤? 네 줬어요 어제. 쟤 뭐 존재감이 없노? 어제 많이 쌌어요 멸공사. 아 쟤 많이 쌌어? 네 초반에 5등이면 5천 원인데. 5등이면 5천 원이야? 네. 아니 로또 왜 사냐? 네 죽었어. 아니 로또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꿈이나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돼. 꿈도 꾸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그 당첨된 확률이 올라가지 그냥 느닷없이 어? 참진물 저 새끼 병신 미친 새끼인 것 같다. 블랙 걸었어. 코트 너무 재밌다. 펜가이 고맙습니다. BJ 민성 욕 먹이는 게 아니라 저런 새끼들 이해가 안 가네. BJ 민성 누군데? 방송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좀 미친 놈 아니야? 정신 이상자 아니야? 펜가이 고맙습니다. 이상한 놈이네. 오늘 뭐 먹을 거냐고? 뭐 지금 배가 안 고파. 지금 일단은 랄프가 계란 후라이랑 스팸이랑 밥이랑 라면 끓여줘 갖고 일단 그거 먹고 켰어. 배고파 갖고. 네. 새벽에 방송하다가 좀 배고프면 그때 뭐 얄팍하게 먹자. 주전부리 정도? 마라탕 이제 안 먹으려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병이 뭔지 궁금했었는데 나랑 그 증상 똑같은 놈이 얘기해주더만. 트름에서 냄새나고 이 막 계속 빵꾸 끼고 막 속에 가스 차고 막 더부룩하고 그거 12지장 궤양이라더만. 자기 전에 뭘 먹으면은 절대 안 낫는데 자기 전에 안 먹고 뭐 그러려고. 오히려 이 병 걸린 게 좋아. 자기 전에 안 먹을 수 있잖아. 코트님 머리 그렇게 까면 탈모 온다고요? 저 이미 탈모인데요? 저 이미 탈모예요. 약 먹어야겠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더 없는 거지? 이제 없어요. 주말 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약 먹으러 아무것도 더 아롱이한테 좀 몇 개 좀 빌려라. 예, 보자 그러면은 1월화. 아? 1월화. 같이 가실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것만 좀 아롱이한테 빌리면 되지 뭐. 예. 탈모 유전이 아니라 나는 존나 억울한 케이스인 게. 나도 마라탕 좋아하는데 형만의 마라탕 레시피 알려줘라. 이게 네 알아서 먹어라. 그 유전이 그러니까 나는 존나 억울한 게 우리 아버지 쪽은 하나도 없어 탈모가. 다 머릿속 빽빽해. 근데 우리 친엄마가 탈모가 있어.
여성형 탈모. 약간 머리 골룸처럼 머리 개 얇고 그 숱도 많이 없는데 거기다가 머리가 얇아갖고 민둥머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딱 그런 느낌이라서 머리가 엄청 얇아. 그러니까 엄마 핏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엄마 쪽한테 받은 게 지금 너무 스트레스야.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뭐 탈모고 그랬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그래도 방송 제 시간에 킨 거 고마워잉. 나비 언니도 아까 저기 봤었지. 그 저 라이딩 방송. 나비 언니는 몇 살이에요? 나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닉네임이 약간 30대 향이 난다. 자라망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언니는 말이 없노? 물어보니까 코순이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 채팅창에서 그냥 자유롭게 채팅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지명해갖고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수줍어가지고 말들을 안 해. 왜 그럴까? 자기한테 관심 갖는 게 싫은 건가 봐. 근데 나도 체력 대단한 것 같아. 원래 6시까지 딱 방송, 그러니까 방송하고 어제 노래 존나 부르다가 바로 이어서 모바일로 방송 넘겨갖고 라이딩 방송하고 그랬잖아. 그 라이딩 방송도 8시간 넘게 했더만. 진짜 미친놈이야. 그니까 낮 4시까지 방송했어. 그니까 정확하게는 16시간? 16시간 정도? 맞아 이 미친놈아. 으이구 미친놈. 그니까 너무 열심히 한다. 스리라차 소스 생산 중단? 왜? 스리라차 소스가 그 0칼로리인데 맛있는 거 그거 아니야? 있어요. 닭가슴살에다 저기 뭐 찍어 먹거나 그럴 때 쓰는 거? 스리라차 소스를 왜 생산을 중단한다는 거야? 그것도 뭐 러시아랑 뭐 연관 있나? 그걸 왜 생산을 중단한다는 거야? 아 카페에 글이 있다고? 스리라차 나의 보도를 받아. 보도. 미국 본토 현지인들 난리난 스리라차 소스. 매운맛 대명사 스리라차 소스 너무하죠. 고추 부족에 생산 중단. 품귀 현상이 온다. 가뭄 등으로 고추 수급이 안 돼서 5개월간 생산이 중단된다고. 헐. 어차피 안 먹어. 어차피 안 먹어. 형아 안녕. 잠은 좀 잤어? 어 잠 좀 잤어. 형 집 도착해서 바로 잤다. 그 파만장에서 방종하고 집까지 가는데 40km 정도 나오거든. 진짜 40km 한 20분 만에 간 듯. 존나 빨리 갔어. 미친놈처럼 사고 날 것 같이 달렸어. 자랑은 아닌데 너무 덥더라. 없는 고추만
갖다 줘도 분비 현상 바로 싹 해결. 따라가다 좆될 뻔했다고. 나 따라오지 마. 나는 로드를 안 쓸 거야. 그냥 너네 알아서 와. 형은 미친놈처럼 탈 테니까. 방송 안 켜면. 바이크가 그렇게 재밌냐고. 무서운데. 뒤에 한번 타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슬릭백인데 형 머리띠 안 불편해? 제품 바르는 게 낫지 않아? 뭐 바르면은 바르거나 뿌리거나 그러면은 그거 머리 감는 게 더 귀찮더라. 생머리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디. 원희님도 바이크 타시나 보네. 아니 그 아까 방송할 때 그 형광게이 말고 왔던 애 있잖아. 내 방송 몇 번 나왔는데 원희도? 얼굴 몇 번 나왔는데? 초반에 많이 나왔었어.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내 다음 해바라기 목욕탕 아저씨. 그 무서우니까 그런 거지. 좀 위험하니까. 아 우리 복염을 부탁해가 100개를. 복염을 부탁해. 너는 퀵뷰 받아갔냐 어제? 뒤에 있다가 날아가면 우회해요. 무섭잖아요. 소리 깨 찌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타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건빵이길래 코들짝 놀라 성납드립니다. 아 고맙다. 건빵이길래 코를 줘야겠지.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내가 협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줬어. 복용을 부탁해. 야 이제 한 달짜리 몇 개 남았나? 이제 16개 남았어. 16개? 이제 그만 줘라. 진짜 그만 줘라. 이것들은 유통기한이 긴 거예요. 어 그래? 9월까지 남아있는 거야? 일주일짜리는? 일주일짜리지. 동기한 다 긴 거예요. 오늘 같은 날 타면 좋았을까요? 오늘 3점 차이로 시험 떨어졌어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 주말에만 본다가 100개를. 아이고 우리 또 애저 엔터테인먼트가 또 이야. 고맙대잉. 우리 에즈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화이팅. 우리 엔터 노다 코트야 로또 1등 50명 때문에 난리남. 어떻게 생각함? 50명 나올 수도 있지 않아? 그게 전산 오류는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전산 오류는 아닐 것 같고 진짜 50명 나왔을 수도 있지. 그도 그럴만한 게 로또 열풍이었잖아. 최근에 막 로또 뭐 1등 5장 당첨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갖고. 저번 주에 한 명에 120억 들고 왔는데 이번 주는 3억밖에 못 들고 가요. 한 1억이 1등이 1등이 3억밖에 못 들고 간대. 그런 일이 차라리 스피또를 하겠다. 씨벌. 그러니까 요즘 로또 사고 복권 사고 이런 사람들 존나 많아졌어. 그 잘된 사람들 몇 명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권을 안 사. 복권을 왜 사? 그냥 뭐 그런 건가? 일상에 지쳐갖고 내가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 사면서 일주일을 그냥 좀 흐뭇하게 보낼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사치 같은 느낌으로? 재미로.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기다 그냥 어떤 그냥 어 허황된 꿈이란 걸 알면서도 한 일주일 기다리는 그런 재미로. 어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고. 어 나도 로또는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제가 로또가 왜 필요 없어요? 저 로또 당첨되면 좋겠는데요? 티셔츠 다 찍고 싶네요. 저는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방송 존나 프리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풍선 같은 거 안 바랄 거고 오프닝 방송 따위 없고 내가 방송 키고 싶은 날 방송 킬 거고 그러면서 컨텐츠 할 때 존나 재밌게 할 거고
방송 뭐 이렇게 그 막 그거 안 할 것 같아. 그 뭐 좀 수위 조절 이런 거 좀 안 하고 존나 매운맛으로 완전 재밌게 약간 내가 왕이다라는 마인드로 할 것 같아. 예, 진짜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난 로또 되면 청사시 만들 거야. 레오야, 형 머리 좀 여기 옆에 싹 다 밀고 여기 좀 저 기장 아예 치지 말아라. 아유, 야, 이 머리 긴 게 이렇게 더디냐? 아, 이 아동을 안 봐서 그런가. 사모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용실 언제 한번 갈까? 다음 주에 형 갈게. 바버샵. 밥이나 먹자.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머리 계속 기를 거냐고요? 계속 길러야 돼요. 길러서 슬릭백 스타일을 완성시킬 거예요. 지금 이게 쫙 내리면 여기까지밖에 안 와. 여기까지 와야 돼. 요 정도 길러야 돼. 아, 우리 헬로키티가 100개 나이다. 나이다. 헬로키티도 퀵뷰 받아갔어? 헬로키티 존나 자주 오니까 좋아. 내가 로또 당첨되면 현방송 보도만 외치는 방송이 될 것이여. 보도 삿발장 충분히 즐겨. 좋아. 시부만 거 쉽지 않다 얘들아. 그 정도 길이 되면, 이 정도 길이 되면 이 머리 스타일 유지하고 다녀야지. 뭘 머리를 왜 잘라요. 여자들도 생머리 허리까지 오게 만들려고 막 6년 길고 그러는데 그 머리 다 완성됐다. 야, 다 이제 머리 허리까지 내려온다. 바로 잘라줄게. 바로 단발 자르나? 아니잖아. 이 머리 스타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가면 좋지. 헬로키티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면 요 이제 솜이랑 연락을 안 하니까. 턱까지 아직 안 와. 여기까지 와. 턱머리 밀어야 될 것 같은데 키우키우키우. 난 그거 15만 안 넘을 거라고 봐. 맥그리거 형님께서 악령의 깃들린 수준. 악령의 깃들린 연기라. 그만하세요. 이런 비행실. 나이 36살 윤태훈. 3만원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 중. 노래 MR 준비해, 랄프야. 비트 틀고 집. 링크 줘. 씨발 눈치 없는 새끼들 카페에서 존나 페이크 홍보하네. 씨발남들. 어, 이 새끼 존나 너무한 새끼네. 아, 어머네, 어머네.
그렇듯이. 대말로 들었습니다. 딱 3분 2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3분 2초 때 들어가시면 돼요. 딱 3분 2초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 2분 58초에 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메이크업 가사는 월클라인에 누구누구 붙여야지? 원래 BTS 봉준호 손흥민 그 다음에 코트가 들어가야죠. BTS 봉준호 손흥민 코트? 네, 그 다음 레츠고. 언제 들어가? 3분 2초 지금! BTS 봉준호 레츠고. 오케이 오케이. 감스트 청구 봉준 코트. 퍼킹 디스커스팅. 야라이 케이신이야. 렛츠고. 아 렛츠고 안 했구나. 아 안 할래. 너무 창피해. 아이 뭘 눈을 보고 하래. 아 좀 그런 거 좀 그만 시켜. 아 나 하기 싫어. 박효신 윤태훈 렛츠고. 김범수 나온 박효신 윤태훈 렛츠고. 뭐해? 이런 비행시. 쇼츠는 위에 있는 링크에 위에 링크 쇼츠 거. 아 발기 풀린 기분이야. 제이팝 월클라인 쇼츠. 아 왜 시키지 이런 걸? BTS 봉준호 손흥민 윤태훈 Let's go. 아이씨 씨발. 이게 맞아? 아 왜 이딴 걸 시켜 자꾸? 멋있는데요? 어? 멋있는데요? 아 진짜? 예. 네. 눈 모으고 하라는데요, 근데? 경찰서 가고 싶어? BTS 봉준호 손흥민 윤태훈 렛츠고! 아씨
이봐. 뽀뜨! 아씨. 제발. 나도 창피해. 나도 쪽팔리고. 나도 부끄러워. 이 나이 처먹고 하라는 거 막 다 하는 게. 네. 변경이 축소되었습니다. 싫어하는 척 은근 좋아하고 어깨 올라갔네. 아이 뭘 좋아해. 이런 거 좀 시키지 마. 우리 추리닝 차차가 100개. 나이스. 나이스. 나의 애정형 사랑해. 랄프야 울어. 이번 주에 올라온다며. 어벤져스 1편 브루스 배너이 난. 형님 내 화이팅. 양양양양. Every day. Angry. 아 씨발. 아 짜증나 씨. 진짜 난 존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진짜 애저 그 자체로. 그만해. 코아 발이 방송하시고 라이브도 하시면 너무 강행군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형님. 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수고 싶었어요. 제가 말이죠,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우리 코청자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지 너무 몰라줘요. 예, 정말 하루에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형님. 그럼 그 중에서 16시간을 방송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그래야 뭐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지칠 때까지 방송을 해줘야, 사랑하게 되었어 고마워. 시청자들이 지칠 때까지 방송을 해줘야 이 코청자들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예, 내가 지치거나 시청자들이 지치거나. 아 안다고요. 아닌데 다 아는데 쉬바라. 아니 아는데 항상 뭐 휴방한다 그럼 지랄병 하잖아. 아는데 아닌데. 어? 야라이 개새끼야. 나 그 조사 받는 것 때문에 경찰서 갔다 온 것도 그것도. 그날 얼마나 내가 설명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블랙하고 그랬어요. 아 그게 진짜 너무 억까 같아. 방송 열심히 안 한다는 그 억까.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그때는 이해해주겠지. 유일한 어떤 그 휴방 자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함은 그걸로 얻은. 그게 청자들 일반화하지 말라고? 방송 진행은 안 해도 되니까 방송 킨 상태로 평생 살자. 근데 아 나 근데 진짜로 그거는 다 이해해 줄 듯?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방송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맨날 바이크나 타러 다니고 그랬던 거 다 알 텐데 여자친구 생기면 다들 축복해주겠지. 그래, 네 그동안 힘들었고 뭐 외롭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한 세 달 정도는 방송 시간 조금 줄어들어도 이해할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난 솔직히 여자친구 생겼을 때 항상 방송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존나 열심히 해왔어. 오히려 그냥 방송에서 뭔가 더, 그러니까 방송이랑 연애랑 이거를 그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했어. 그러니까 방송에서 방송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거를 다 맞추려고 접목을 했어, 방송이랑. 근데 이제는 연애는 연애 따로, 방송은 방송 따로 이렇게 놓고 지금 취미랑 방송은 교집합이 생겨갖고 취미랑 방송은 뭉쳤잖아. 이제는 아우 11인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근데 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취미랑 방송이랑 뭉쳤기 때문에 이제 연애랑 방송이랑은 구분 놓고 연애 방송 이렇게 하고 살라고. 따로 하려고 이제. 그래, 진짜 이제 연애를 하면 연애에 집중하고 그래야지. 아, 기웃기웃 일단 만들고 말하라고. 아, 기웃기웃.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이게 진리입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기회가 있었어. 나한테 고백했던,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걷어찼어. 솔직히 내가 네 달 동안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을까? 누가 됐건, 여러분들이 봤던 사람이건 보지 않았던 사람이건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었어. 진짜 있었어. 근데 소설책 이름 뭐예요? 근데 안 사귀었어. 근데 이제는 그냥 후회가 돼. 그런 기회들을 걷어찼던 게. 그래서 이제는 연애할 거야. 혹시 이름이 이루다야? 이루다가 누구야?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나중에 다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 솔직히 내가 이제 연애하겠다. 그래, 네 복귀하고 4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뭐 취미 활동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누가 만나주냐고 나를? 만나준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상스러운 것 같은데? 왜 나를 만나준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역으로 만나주는 걸 수도 있지 않아? 정말 모르네. 왜 좀 외적으로 좀 못생기고 그러면은 좀 만만하고 그래? 내 매... 방송만 켜. 병원을 가던 바이크를 타던 여자랑 잭스를 하던 말이야. 응? 내 매력에 반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외모가 조금 그렇다고 한들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내가? 정말 모른다. 결혼 정보 회사, 매칭 회사, 그런데 의뢰하는 컨텐츠 어때? 아휴, 됐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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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하노? 어떠? 항상 진짜 아빠치 챙겨주렀다. 섹시해 보도 해줘. 병진 새끼. 야야 그래 지워라. 아 나는 연기를 써야 되는데 진짜. 연기, 미술, 음악, 예체능 쪽으로 되게 그게 있는데 내가. 아쉽다 진짜 재능인데. 그림 잘 그리냐고? 나 그림 잘 그리지. 보여줘? 봐봐 이거. 이거 그리는데 15초 걸린 거 알아? 그림은 속도도 생명인 거 알아? 센데? 대머리 독수리인데? 어. 아, 너 보기 잘한데. 대머리 독수리인데? 그럼 웹툰 도전해봐 박태준 작가처럼. 손인데? 손인데?
손이야 손. 어 무슨 손이냐면 이제 벙어리 장갑 낀 사람. 벙어리 장갑 낀 사람의 손이야. 정신병원 가보세요. 빅핸드. 아, 누가 키우 기억 키우 키우 때 그리는 척 손 그리는 척 오진의 키우 키우 키우. 기스 페니스 기스 볼스 페니스. 아, 따마 말 맞노. 성지합 창단 할게요. 노루궁뎅이 버섯 참으로. 아 맞다, 방제 바꾸고 성지합 창단 준비하겠다. 야 성시경아 씨 노래 존나 잘하더라 진짜. 아 나 진짜 미친 거 같아. 나는 성시경아 씨가 옛날에 그 처음처럼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도 된다면 그 노래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양산형 발라더인 줄 알았어. 그냥 마치 그 당시에 나왔던 발라더들 뭐 팀이라든지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어 뭐 이런 그냥 좀 발라더 근원 레벨인 줄 알았는데 와 딩고 프리스타일? 거기 나하고 성시경 히트곡들 부른 거 듣고 나서 지린다. 어 진짜 타고난 것도 타고난 건데 노력형인 것 같아. 약간 완벽주의자 같아. 그 사람 좀 무서운 것 같아. 성시경이라는 사람. 노래 진짜 잘하더라. 나 아니 딩고 거 보면은 아프리카 제재 먹여. 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너무 잘해.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 그 가끔씩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좀 삑사리도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완벽 그 자체야. 어 성시경 씨 요즘 먹방으로 유튜브 떡상 중이야 진짜? 유튜브 원래 잘 안 됐었잖아. 에 조회수 개 잘 나오네? 와 원래 조회수 안 나오고 성시경 아저씨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본인 방송에서 그 막 되게 저기에서 종국이는 유튜브 많이 봐주고 나는 유튜브가 너무 안 된다고 종국이가 너무 요즘 부럽다고 하면서 그래갖고 약간 논란됐었던 걸로 알아. 김종국 언급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좀 김종국 팬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보기 불편했던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뭐 몇 달 지나지도 않아갖고 지금 완전 개떡상했네. 성시경 씨 대박이다. 아 우리 코트릉이 또 맥게르 내일 출근이라. 와 조회수 잘 나온다. 부럽다리. 먹을 텐데. 네? 이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맛있는 맛이 되는 거예요. 이거 술 먹고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김종국은 요즘 어때요? 영상 안 보니까 나도 인싸 유튜버는 안 보거든. 에? 오히려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온다. 저긴 어때? 그 B 시즌 시즌 B 시즌? 아니야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긴 했지. 왜냐면 김종국 아저씨 그 영상 올릴 때만 해도 기본 400만이었어. 기본 400만. 어?
시즌 비시즌 같은 경우는 진짜 스우파 영향이 컸어. 원래 조회수 완전 팍 꺾이면서 그냥 쭉 내려가갖고 10만? 뭐 8만? 이렇게 찍고 그러다가 스우파 나오고 스우파 출연하고 거기서 춤추는 걸로 같이 이렇게 맞추고 하면서 확 떡상한 거지. 스우파 그게 굉장히 컸지. 왓썸맨? 왓썹? 왓썸맨도 근데 솔직히 이거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빡세. 맞자네. 왓썸맨 아예 종영됐어? 네, 영상 안 올라오네요. 그동안 왓썸맨을 사랑해주신 꼬맹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자님 포트님도 아시는 맛집 가셔서 방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풍자님은 다른데 이제 게스트로서 활약상이 굉장히 크고 본인 유튜브보다 다른데 나와서 더 빛나는 좀 케이스인 것 같아. 일단 방지 좀 바꾸잖아. 방지 바꿀게. 오케이. 자, 일단은